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누피홀릭의 티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그리폰이라는 싱가포르 브랜드에서 나온 오스만투스 센차 샘플티를 테이스팅 해볼 생각이에요. 이 티백 샘플을 친구가 저한테 건네줬었는데 받았을 때 되게 설렜었어요. 새로운 브랜드의 차를 마셔본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잖아요. 지금 보시면 이 티백에는 검게 보이시는 찻잎은 그 센차 찻잎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들이 오스만투스 즉 그 개화예요. 개화꽃이 블렌딩된 걸 알 수 있고 사실 이 포장을 딱 뜯자마자 벌써 공기 중으로 퍼져나오는 향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너무 달콤하고 그리고 상큼한 그런 향기들이 폴폴폴폴 나는 그러한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었고 색깔은 보시면 그 향기의 색깔이 이 사람들이 포장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향기의 색깔이 정말 저런 노란색 포장의 노란색 같은 상큼한 향기였어요. 그리폰 티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한 안목 높은 분들을 위한 고급 품질의 차를 만들어드리고자 창립되었다고 해요. 아시아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진 각각의 티 블렌드는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재료를 통해서 그 문화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맛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다 우러났으니까 마실 생각인데 사실 이 그 티백 그 포장 뒤쪽에 보시면 3-4분 동안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녹차의 쓴맛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1분 정도만 우려서 마시기로 했고 맛은 역시 그 향기와 정말 100% 동일한데 플러스 일본 센차에서 느껴지는 구수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것이 같이 굉장히 잘 블렌딩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센차가 이 티 블렌딩의 중심이라는 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. 왜냐면 향기가 너무 강해서 사실은 제가 좀 차맛은 가려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냥 완전 기우였더라고요. 완전 센차의 맛을 제대로 즐기면서 개화의 향기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블렌딩된 뭐 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블렌딩된 거를 즐길 수가 있었고 실제로 테이스팅 노트가 달콤하면서 꿀과 그리고 녹차의 어떠한 감칠맛과 그 녹차의 특유의 쌉싸름한 느낌과 그런 것들이 다 상큼하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그 꽃향기, 화향도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이 입 안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믹싱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네, 그렇게 해서 저는 3-4분 우리는 대신 1-2분으로 해서 2번 우려서 마셨고 굉장히 즐거운 티타임으로 기억되게 됐습니다. 다음에는 나머지 하나도 맛보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. 해피 티타임 하세요. 안녕.